안녕하세요. 햇빛은 쨍쨍입니다. 오늘은 필립스의 가성비 블루투스 이어폰 TAT1158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이 커버를 벗겨줄 거예요. 박스 사이즈는 에어팟 박스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예요.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중에 저는 화이트를 선택했어요. 박스에 적힌 상세 정보 한번 확인할게요. 음악 감상은 물론 전화 통화, 배터리도 최대 21시간 재생이 가능하고요. IPX4 생활 방수, QR코드를 통해 이퀄라이저 조절까지 가능하답니다. 13mm 드라이버로 깨끗하고 명료한 사운드가 특징이고요. 블루투스 5.3 버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언박싱 시작해 보겠습니다. 열었을 때 첫인상? 예쁘다. 가운데에는 퀵스마트 가이드와 보증서, 안전 매뉴얼이 들어있었어요. 퀵스마트 가이드는 그림으로 조작 방법을 쉽게 알려주었어요. 웬만한 기능은 퀵가이드 안에서 해결이 다 가능했어요. 다음으로는 보증서였습니다. 보증서는 뭐 안 열어봐도 되고요. 안전 매뉴얼도 굳이 열어보진 않겠습니다. 바로 본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폰 본체와 충전 케이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겉에는 애플처럼 위에 종이 커버로 되어 있었어요. 벗기다가 찢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종이가 얇아서 잘 찢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네, 종이 커버를 벗긴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더 예뻐요. 위쪽이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이미 케이스를 낀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위쪽이 투명하게 보여서 콩나물이 그대로 잘 있는지 확인하기도 좋았습니다. 필립스 블루투스 헤드폰은 오픈형 이어폰으로 안쪽에 고무 팁이 따로 없는 디자인이에요. 이어버드 손잡이도 좀 짧은 편이고 안쪽에 있는 자석도 짱짱해서 착 달라붙는 맛이 있더라고요. 케이스 뚜껑도 착착 닫히는 게 손맛이 아주 좋아요. 자석이 적당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쉽게 빠질 것 같진 않더라고요. 왼쪽 오른쪽 표시도 되어 있어서 쉽게 넣을 수 있어요. 앞뒤 모습 보여드릴게요. 귀 안쪽에 닿는 부분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귀에 쏙 들어갈 수 있어요. 언박싱의 묘미, 스티커 떼어내기입니다. 반대쪽도 떼어줄게요. 안쪽 버튼은 리셋 버튼이에요. 충전기도 한번 뜯어볼게요. USB2 C타입이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완충 시간은 2시간이고요. 블루투스로 쉽게 페어링할 수 있어요. 필립스 전용 앱을 이용하면 이퀄라이저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답니다. 베이스 강조, 목소리 강조 등 기본 세팅된 설정 값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 맞춤 기능으로 직접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주머니에 쏙 넣어 다니기도 좋고요. 연결 속도가 빠른 블루투스 5.3을 이용해서 케이스에서 꺼내기만 하면 바로 자동으로 연결되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주변 소리를 제거해주는 AI 콜 기능으로 통화 품질도 깔끔하고 좋았어요. 귀가 작은 제가 사용해도 걷거나 러닝할 때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되어 있어서 편하게 사용했어요. 저가형 무선 이어폰 중에서도 13mm로 드라이버가 큰 편이고 필립스 시그니처 튜닝 기술로 고퀄리티 사운드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어버드는 한쪽당 3.7g의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었어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캡션에서 확인하세요.